오늘은 무슨 김치를 담을까요? 배추입니다. 배추. 배추를 낱낱이 뜯어서 소금에다가 소금물에다가 절였어요. 절이고 이거는 고들빼기입니다. 고들빼기. 고들빼기 김치가 쌉싸름 맛을 해서 간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들빼기라는 거는 우리 자연에서 그냥 산과 들에 산도 얕은 산, 야산에서 그다음에 이제 들에서 자연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들빼기를 준비해서 뿌리까지 다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뿌리에 있는 절여서 까만 딱지는 떼어내고 재료를 준비합니다. 홍시입니다. 가을에 감을 이렇게 빨갛게 익은 감을 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하면 1년 내내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홍시 그 자체입니다. 이 감홍시를 가지고 김치에 넣습니다. 배추 김치 담을 때는 잘 넣지 않는데 이 고들빼기가 쌉싸름한 맛이 납니다. 쓴맛이. 그래서 쓴맛을 감하기 위해서 이 홍시를 넣어서 담습니다. 여기는 야채하고 이런 가는 것이 없이 홍시로 고춧가루 넣고 된장 넣고 넣고 담을 겁니다. 먼저 이 홍시를 담으면 껍질을 살살 벗기고 맛있겠어요. 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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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시. 감 홍시에 들어있는 육질을 넣고 여기에다가 찹쌀풀을 넣어줍니다. 찹쌀풀은 보통 김치 담는 것보다 반만 넣어줍니다. 조금만, 조금만 넣어서 넣어주고 여기에 직간장이 들어갑니다. 직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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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간장 넣어주고 여기에 오미자청이 들어갑니다. 꼬들빼기의 쓸쓸한 맛을 이 오미자가, 홍시와 오미자가 잡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미자가 들어가고, 역시 깨소금이 들어갑니다. 깨소금. 깨소금, 깨소금. 바로 담는 거라 깨소금이 들어가고, 여기에 생강이 들어갑니다. 생강. 생강즙이 들어갑니다. 생강은 좀 많이 넣어줄 거예요. 생강. 된장은 조금만 넣어줄 겁니다. 역시 고들빼기는 데쳐서 이제는 데쳐서 된장 넣고 무쳐 먹습니다. 그래서 고들빼기에 된장에서 조금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 역시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두 스푼 정도만 넣고 소금 간 해야죠. 이게 배추 정도를 보면 중간 절여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소금,
소금을 넣고 배추김치를 넣고 버무릴 겁니다. 양념을 위로 넣쳐놓고 하나씩 하나씩 양념을 발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시, 배추, 고들빼기, 김치가 완성됐습니다. 자, 밥도둑이에요. 김치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은 뚝 딱입니다. 그러면 배가 엄청 부르고 하는 일이 잘 되겠죠. 자, 맛있는 김치 드시고 에너지 충전하세요.